차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카메라 워킹하고 있는데. 홀라 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두두두두두두두 저희 팀의 새로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리라고 합니다. 아리. 요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도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이미 많이 타셨고 오늘 제가 아리씨와 여기 고딕지구에 나와 있는데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죠? 추라스. 아, 되게 맛없이 보이는데 종이 쪼가리들이 잔뜩 있는데 열면 맛있는 추라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추러스를 세 군데에서 사와가지고 모두 다 고딕이랑 보른 사이에서 사왔죠. 다들 여행하시면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곳에서 사와서 맛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1번 추러스입니다. 1번 추러스는 이 고딕지구와 보른지구를 가르는 라이에타나에서 제일 유명한 쭈레리아 라이에타나라고 하는데요. 얼마 주고 사셨죠? 1점! 잠시만요. 제가 영수증이. 아, 영수증이 또 있어요?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후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쭈레리아라고 합니다. 쭈레리아. 그래서 저희 야경초 들으시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얘는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색깔은 얘가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쭈레리아 집게 조금 더 밝고 라이에테나 게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호 2번. 그리고 얘는 초콜릿도 샀어요. 아리씨가 초콜릿을 좋아하셔서 발로라고 하는 초콜릿 가게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4.8이었죠? 네. 4.8유로였고 얘는 일반적인 추러스가 아니라 보라스라고 하는 남부식 추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박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추러스랑은 조금 모양새가 다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은 1번 입을 여세요. 아니 그렇게 작게 열면 안 돼요. 더 크게 여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거 입을 여세요. 근데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 그치, 솔직히 다 알겠죠. 말씀하세요. 그 초콜릿이랑 같지는 발로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거 들어갈게요. 네. 아. 어떠세요? 자, 이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1위. 아, 3위는? 3위 먼저. 근데 뭔지 다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마지막에 쭈레리아, 그 고딕지구 쭈레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억지로 제가 모양을. 아니, 근데 내가 억지로 잘랐어요. 진짜요? 네, 뜯어서 줬어요. 그럼 그냥 때려 맞췄나봐요. 3위는 두 번째 먹은 발로. 아, 보라스가 별로야? 뭔가 기름 맛이 좀 많이 나고요. 뭔가 내구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씹었을 때 안에가 조금 비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좀 그쵸? 비어 있어요. 뭔가 다른 애들은 얇아도 좀 씹을 때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가운데가 공기가 많고 비어 있고 기름 맛이 되게 많이 났어요. 다른 애들은 되게 좀 바삭하고. 위는? 아, 이게 살짝 고민되는데 둘 다 맛있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첫인상으로는 2위가 첫 번째 먹은 거. 아, 라이에타나. 아. 딱 먹었을 때 맛있다 싶긴 했는데요. 근데 세 번째 먹은 게 딱 먹었을 때 제일 바삭하고. 바삭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뭐 딱 먹었을 때. 아, 근데 마지막에 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사오긴 했어요. 아, 이거 첫 번째 사긴 했는데 근데 둘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 맛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더 달다, 뭐 설탕량은 차이가 없나요?
이 츄레리아 세 번째 먹은 고디찌그 츄레리아가 좀 더 단 것 같고요. 첫 번째 먹었던 게 좀 더 짭짜름하다고 해야 되나? 단맛이 조금 적고 조금 더 짭짜름한 것 같아요. 반죽에 소금이 더 들어있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과학적이야. 그래서 아리의 1픽은 역시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쭈레리아. 역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 입맛. 엄청 한국인 입맛인가 봐요. 바삭바삭. 바삭한 거는 늦게 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둘이 정말 비슷해요. 둘 다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달로르는 조금 아쉽다. 아쉽다. 입에 딱 물었을 때 약간 기름 맛이 많이 나는. 너무 가볍고 기름 맛이 많이 나는. 그럼 이제 발로르는 사실은 초콜릿이 메인이니까 초콜릿을 찍어서 먹어볼까요? 사실 초코를 찍으면 그게 1위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셋 다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주시죠. 얘를 먼저 찍어볼까요? 네. 이게 되게 길어요, 그죠?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찍어야지 손에 안 닿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쭈레리아 초콜릿을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엄청 진하네요 여기가. 훨씬. 저 사실 소스 많이 찍어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유튜브에 맛있게 나오려면 먹어볼까요? 바로 먹어요? 네. 한 입에. 몇 배 맛있어지나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표정이. 1.5배?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가볍고 엄청 특색 있는 맛이 안 났거든요? 이거 낱개로 먹었을 때 이 친구들처럼 맛있진 않았는데 찍는 게 훨씬 나아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가지고. 맛있다 근데. 그쵸? 그게 단품으로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단을 제일 좋아해요. 아까 먹은 부분보다 더 바삭해요. 아까 거가 좀 얼룩했네. 약간 노릇한 맛이 납니다. 그쵸? 뭔가 고소한 그런 맛이 나죠. 그쵸? 맞아. 그래서 제가 라이단을 좋아해요. 맛있는데? 저는 이 포로스? 포라스. 포라스? 이거보다 추로스가 맛있네. 진호 화나는 소리 들린다. 진호 포라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호 대신 해줄게요. 아 포라스는 거기가 아니라 라이에타나 쭈레리아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사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볼게요. 그냥 밥 먹어볼게요. 뭔가 속이 빈 느낌이 완전 들죠. 너무 바삭해서. 일단 씹을 때 소리가 파사사삭.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딱 먹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긴 해요. 제가 이거는 완전 딱 찰떡인 비유를 찾았어요. 스페인 오시면 오징어링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링이 좀 두꺼운 그 튀김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쵸. 약간 영국에서는 피쉬앤칩스 같은 거 할 때 그 피쉬앤칩스의 그 두꺼운 배처라고 하는 막 약간 그런 두꺼운 튀김옷만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내 오징어는 다 먹고 튀김옷만 지금 나와서 내가 지금 짬초리한 약간 짭조름해요.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먹을수록 잘 모르겠어요.